테마죠. 결국 테마에 대한 부분일 텐데 네. 결국 트렌드인 것 같아요, 진짜 주식시장. 그렇죠. 네, 그래서 오늘 어떤 트렌드 갖고 전 대충 예상이 가요, 사실. 네. 아, 그래요? 네. 네. 그래서 이게 항상 또 그 맛집 속에 뭐 이렇게 음식에 비유를 하잖아요. 네네. 이번에 진짜 음식으로. 네, 음식료주. 맞습니다. 가져왔습니다. 지금 기술적으로 가장 부담 없는 게 음식료주예요. 그쵸, 음식료주죠. 네,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편안하게 볼 수 네. 있지 않을까 싶고,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곡물가가 급등했어요. 그 네. 부분은 음식료주인 어쨌든 악재예요. 맞습니다. 하지만 그걸 가격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면 악재는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 인상에 전가할 수 있는 능력들을 확보하고 있다. 이게 중요하고요. 환율은 안정돼 있어요. 네. 곡물은 수입하잖아요. 그쵸. 워낙 강세인 게 좋아요. 최근에 지수는 빠졌지만 어쨌든 환율이 급등하거나 하진 않았어요. 그래서 음식료주 입장에서는 뭐 원가에 대한 부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.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. 편의점에서 이제 간편식 매출이 계속 확대가 됩니다. 1인 가구 증가도 뭐 이전에 있었던 모멘텀이고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좀 줄이니까 집에서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. 맞습니다. 네, 그런 부분들도 음식료주에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큰 메리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빠졌어요. 이제 기술적으로 부담 없는 게 최고예요. 어차피 고점에서 지수 흔들리면 많이 올라간 거 다 흔들린다니까요.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. 근데 바닥권에서 이제 막 찍고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력적인 위치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게 바로 음식료주다.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식료주라고 또 다 안 오른 건 아니에요. 많이 오른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. 맞습니다. 대상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못 올라간 종목이 농심, 삼양식품 이런 종목이에요. 근데 요즘에 나오는 모멘텀은 좋아요. 해외에서 한국 라면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해요. 농심은 대표적으로 보여요. 신라면. 신라면. 제가 참 좋아합니다. 신라면. 네네네. 신라면. 그다음에 삼양식품은 요즘 보여요. 삼양라면. 불닭볶음면. 아, 불닭볶음면. 삼양볶음면 네, 괜찮아요. 삼양식품도 괜찮은데. 네. 불닭볶음면이 저는 잘 못 먹어요. 매워갖고. 아, 저도 못 먹습니다. 네, 잘 못 먹는데 그 동남아 지역을 그 필두로 해서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농심, 뭐 삼양식품을 기준으로 해서 낙폭가대 음식료주를 보자.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. 대표님이 가져온 그럼 계절 테마도 한번 확인해볼게요. 그렇죠. 저도 음식료주들이 참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. 저는 결국은 또 돌아왔어요. 뭘로요? 전기차로. 아, 지겨워, 전기차. 전기차 중에 이제 저는 아무 큰 종목 보자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. 아, 작은 거 중에. 네, 전기차 낙폭 과대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, 이제. 근데 제가 지금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.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시장 아까시 시적적 분할 매수가 가능한데 관련된 종목으로 뭐 한솔케미칼, SL, DIC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냐면 지금 2050년까지 플랜 잡힌 건 이거밖에 없어요. 네. 2025년부터 유럽에서 시작해가지고 2030년 유럽은 대부분 50% 이상 전기차로 다 바뀝니다. 그리고 2040년까지 대한민국도 50% 이상, 56% 이상 전기차로 바뀌고 2050년이 되면 대부분의 전기차 점유율이 60에서 70%까지 올라갑니다. 지금 실제로 내연기관이나 가스차들을 주문하게 되면 잘 안 나와요. 이제 슬슬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모멘텀으로 좀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. 네네. 다만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힘이 약하대요. 그러니까 전기차는 뭐가 문제냐면 저 실제로 이제 타고 다니는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 플렉시블 배터리가 나와야 된대요. 네, 그래야지 좀 잘 안 고장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수소차가 대형 같은 경우 전기차로 안 된대요. 트럭 네. 이런 것들은 수소차밖에 안 된다라고 해서 전기차 후속주자 수소차인데 어쨌든 간 트럭을 많이 타진 않으니까 일단 전기차적인 니즈로 좀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